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박강아름입니다. 박강아름 결혼하다는 박강아름이라고 하는 여성이 남편을 데리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처음 제목은 외기식당이었는데 그 외기식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방인 아시아 남성 정성만 씨가 팔로스탄을 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는데 정작 촬영된 모습에서는 남편이 성만보다는 아름의 어떤 말과 행동이 저한테는 더 들어왔고 성 역할에 전복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을 둘러싸여 있는 구조들 거기다 플러스 저도 그러면 제 자신을 좀 알고 싶었고 나는 왜그 상황에서 전에 굉장히 한국에서 제가 되게 싫어했었던 가부장적인 모습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박강아름 결혼하다는 프로젝트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시각예술사에서 여성 예술가의 몸이 카메라가 돼서 대상을 혹은 배경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카메라 앞에 또 주인공이자 감독으로 서서 이렇게 출연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오랜 동료인 김용 프로듀서님의 이 다큐멘터리와 잔저 다큐멘터리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공감해서 그 얘기를 함께 하고 싶은데요. 다큐멘터리란 결국 인간을 얘기하는 매체이고, 잔저 다큐멘터리란 나를 통해 인간을 얘기하는 매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전적 다큐멘터리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토록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10년 전에 박강아름에게도 보내고 싶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 생각을 미루고 계속 두려움에 떨다가 동료에게 저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동료가 해주는 어떤 지지의 말, 응원의 말에 추스리고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얻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성의 목소리인데요. 예를 들면 전작 박강아름의 가장무도에서는 여성의 몸, 여성의 외모에 가해지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 그런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영화인데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의 몸, 저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여성의 몸, 여성의 목소리를 출연시켰던 것이었고요. 이번에 박강아름 결혼하다는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부장성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결국 또 저의 목소리, 저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주인공으로서의 여성의 출연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를 살았던 선배 아티스트인 나혜석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다음 차기작은 나혜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될것 같은데요. 나는 왜 이렇게 나혜석에 집중이 되는가? 그건 아마도 그가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작품으로 쓰고 발표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묻는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친구와 동료, 돈, 그리고 자기만의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혼자 작업하기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동료의 지지, 그리고 협업. 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기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이 생활비와 또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제작비는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작업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